그러니까 보통 몸쪽에 저렇게 붙이면 예.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. 그렇겠죠. 근데 그 두려움이 생기면 사실 좋은 타격이 안 돼요. 예. 오구 이바람에 쪼그라! 탑장 박근호! 큐베 박병호입니다. 박병호의 동점 솔로. KT에 불안했던 한 점차리 이대 그 벽을 이 한 방으로 깨트리는 박병호. 그러니까 지금의 홈런은 몸쪽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홈런이에요. 이제는 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박병호입니다. 12-2 3루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밀어냅니다. 3루가 뚫었습니다. 임병욱의 안타.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. 싹쓸이 타점적 센터에 임병욱. 이제는 스코어 3-1 역전을 성공합니다. 김 히어로스. 그러니까 지금의 안타는 기술이에요. 바깥쪽 공이었는데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각도를 만들면서 좌익수 쪽에 안타가 됐습니다. 예.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KT와 키움. 그 시발점을 보여준 선수는 다름 아닌 키움의 박병호의 솔로 홈런이었고 이제는 임병욱의 싹쓸이 2타점 적시타입니다. 어제는 승리 투수가 된 전유수 선수들. 유격수 깊숙한 수비를 보여줍니다. 볼은 뒤로 빠집니다. 빠진 사이에 앞선 주자 임병욱이 홈으로 들어옵니다. 이제는 4-1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큐 히어로스. 아 지금은 유격수의 깊은 타구였고 완바운드를 송구를 했는데 구공이 예. 빠졌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는 아, 석점처럼 벌어집니다. 지금 점수는 굉장히 큰데요. 예. 이정후의 안타. 자 주자 1루 5구 이번에 밀어냅니다. 이 타구로 오른쪽에 떠서 날아갑니다. 담장 담장 밖으로 박병호 오늘 연속 홈런을 쏴 올리는 키움의 박병호입니다. 쐐기를 받는 키움 히어로스.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대단하다는 건 끌어서도 칠 수 있고 지금처럼 밀어서도 홈런을 칠 수 있는 기술이에요. 예. 아 정말 방향을 가리지 않는 박병호 쐐기를 박습니다. 스코어는 6-2. 지금은 살짝 바깥쪽에 변화구로 보이는데 지금 타석에서 툭 친 것 같은데 공은 엄청난 비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. 예.